두개 주세요 앞에. 오늘 오후 북한이 북경에서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도 오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의회 통보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회담 이후에는 김특권 부장께서 20분 내지 뭐 이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서해라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3 합의에 따른 제2단계 비핵화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또한 다음 단계인 핵폐기 단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이번 신고에 핵무기 본질적인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량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여전히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약속을 지킨 만큼 미국도 좀 꼭 약속을 지켜서 북한에 대한 적대국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 완벽하게 해제 조치 해줬으면 좋겠고요. 우리가 한 발 나아갈 때 북한도 조금 또 이렇게 문을 열고 저희 진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그냥 막.